네, 그 발단은 쿠팡이었죠. 로켓 배송 이제 무료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유통가의 할인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. 자, 전반적인 이야기 좀 시작부터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. 이재 기자 준비했죠? 네,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쿠팡이었습니다. 네. 로켓 배송 무료로 고객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한달 가까이 좀 이어지고 있는 네. 상황이거든요. 근데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큰 허들은 배송 문제, 배송비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한시적으로 없애준 그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로켓 와우는 원래 이제 멤버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신규 고객을 끌어당긴다는 데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. 저 같은 이제 온라인 쇼핑할 때 무료 배송부터 찾게 되는데 원하는 저렴한 상품이 무료 배송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덜어지는 그런 격이고요. 이렇다 보니까 유통가는 긴장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커머스 업계 또 마켓걸리 유명한데 여기 이제 인터넷 딱 치고 들어가 보면 인기 상품 100원 마음대로 무료 배송이 뜨거든요. 이건 네. 역시 신규 모집하려고 하는 거고 특정 인기 제품들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100원 딜을 하거나 무료 배송 역시 구매 금액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구매하면요. 5만 분 무료 배송 혜택을 준다고 해요. 네. 10만 원 구매하면 예, 10만 분 주고요. 또 온라인에 밀려서 고민이 깊은 대형마트 역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대표적으로 이마트입니다.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보다 싼 가격으로 이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최저가 프레임을 현재 내걸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네이버 쿠팡 검색해도 아무래도 이마트가 제일 쌀 겁니다를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점포 곳곳에 그래서 이마트 최저가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만약 이게 고객 입장에서 최저가가 아닌 게 확인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럴 때 차액을 또 내주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. 롯데마트 경우에도 L포인트 들고 나왔는데 L포인트 적립금이잖아요. 네. 오프라인 매장 전용 앱이 있는데 롯데마트 고인데 이를 이용해서 결제하면 그 포인트를 기존 적립률보다 5배 더 쌓아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정말 할인 대전 가격 경쟁에 이렇게 열심히 나서고 있고 실제로도 매출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네. 뭐 이런 기업들의 정책 우리 소비자들은 난잘 모르겠고 어디가 더 비싸고 어디가 더 싼지 그것만 알려주세요. 이겁니다. 네, 그것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면 우선 가격만 두고 보면요.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마트가 살짝 더 저렴하다. 아, 이렇게 이제 그래요?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. 보시면 서울 우유, 뭐 삼다수, 신라면, CJ 햇반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이거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비슷한데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가 10원, 그리고 CJ 햇반이 개당 가격이 35원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. 단 이거 듣고 이제 롯데마트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저희 뉴스 쪽에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자세히 따져보면은 네. 기본 적립률로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그래요.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신라면 같은 경우는 이마트보다 10원 정도 비싸기는 한데 기존 적립률을 감안했을 때 실구매가가 3,362원으로 오히려 싸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따져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 밖에도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형마트 가려면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들잖아요. 그래서 네. 일부 품목, 뭐 대체적으로 채소 품목일 수 있는데 훨씬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현재 GS25와 CU 같은 곳인데요. 대형마트 대비해서 친환경 채소가 최대 50% 저렴하다고 하는데 이 유통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. 이유는 최근 이제 주택가 상권에 위치한 그 매장의 채소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난대요. 그래서 네. 조금 값싸게 공급해도 큰 무리 없는 그런 구조가 맞아요. 되는 거죠.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맞아요. 실제로 저희도 이제 부부가 2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먼 데에 가서 이렇게 대량으로 자꾸 사게 되니까 자꾸 다 버리게 돼서 편의점에서 그냥 필요한 만큼만 적게 사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근데 유통업체들 이런 출혈 경쟁, 식음료 쪽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그 마진에 대한 그 부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? 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최저가 혜택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는 너무나 좋은 그런 네. 이점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뭐 음식료나 그리고 생필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최저가 보상제 행사 할인 뭐 이런 부분이 끝나면 분명히 부담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당장 현재는 유통업체에서 협조하라고 하지는 않는데요. 그런데 할인 경쟁이 워낙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기는 쉽지 않잖아요. 네. 그리고 납품가가 아니더라도 결제 기한을 늘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
덤을 요구한다든지 교묘하게 비용 그 전가가 가능한 네.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. 단기 매출이 상승하더라도 결국은 이후에 영업이익률 하락도 신경 써지는 부분이다라는 고충이 또 있었습니다. 이런 뭐 지적을 대형마트 역시는 알고 있는데 최저가 할인점 이미지를 또 고수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방향성으로 갈 것 같고요. 고객 확보 투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 유통과 식음료주들 주가 전망이라든지 전략도 좀 챙겨주십시오. 네, 뭐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와 관련성이 참 높습니다.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이전과 지금 비슷해진 그런 상황인데요. 또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100을 돌파를 했습니다. 즉 소비 개선 기대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탑픽 종목이 여전히 이마트, 롯데, 하이마트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4분기 굉장히 괜찮았고 1분기도 이어질 예정인데 특히나 오프라인 기존점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. 또 한 번 밀리면 끝이다라는 다소 안타까운 부분에서 출혈 경쟁이 할인 대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. 최저가 정책을 지속하면은 소비자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. 그 또한 추후 가격이 인상돼도 쉽게 이제 플랫폼 유통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.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. 그런 부분이 또 긍정적이고 당장 출혈 경쟁이 있어도 소비자 방문 횟수는 결국 플랫폼 가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통망에 또 광고 이런 부분이 붙을 수 있고 신사업을 할 때 이게 잘 또 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음식료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. 뭐 여러 가지 뭐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좀 상쇄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비싼 간편식 매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실적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라면을 비롯해서도 수출 모멘텀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낙폭이 컸던 뭐 농심과 삼양식품이 대표 관심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